본인은 시집보다도 내 일이 먼저다. 오오 네. 일이 먼저야. 내가 그리고 본인은 내 일을 하든가 공무원을 나라법을 먹어야 돼. 제가요? 전혀 지금 전혀 상관없는. 지금 뭐 하셔? 지금 콜센터 다녀요. 콜센터? 콜센터면 네. 그죠? 네. 네. 힘들겠다.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이 직종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애는 쓰고는 있어요. 아, 좀 공부를 좀 더 하지. 머리가 나빠서. 좀 아깝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본인은. 본인 지금 코스한테 댕겨도 답답하죠? 답답한 것도 있고 만족이 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응? 만족이 되지는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콜센터 직종이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1년, 2년 또 다른 데서 1년, 2년 여기서는 그래도 좀 길게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게 좀 안정적이면 좋은데 안정적이지가 않은 직종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때에도 좀 제가 막내라서 또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본인 자체도 만족도 못 하고 지금 일하는 자체도 넘들을 좀 시집을 가서 애가 둘이고 셋이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못 했잖아 본인은. 네. 못 하고 그리고 본인 근데 본인만의 고집이 있다. 본인은 고집이 세. 내가 싫은 건 또 싫어. 본인은 본인이 고집이 있어. 제가요? 엄마 모르죠. 되게 잘 듣는. 엄마 말은 잘 듣지. 응? 막내니까 엄마 말은 잘 듣지. 본인은 뭐 엄마가 뭐 쉽게 얘기면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하잖아. 좀 대충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긴 해요. 해달라는 거 있으시면 좀 해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도 잘못이야. 엄마가 본인을 너무 이렇게 해놨어. 저 이렇게요? 저 이렇게 살았는데.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맘마보이야. 엄마 맘마보이. 때로는 엄마의 반항도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눈에 안 보이는 엄마 맘마보이야. 본인은. 엄마 맘마. 제가 엄마가 좀 편찮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엄마가 약점 비슷하게 된 거죠. 엄마가 이제 좀 당뇨도 있으시고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이제 하시니까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같은 여자고 또 딸의 입장에서 엄마 본다라고 하면 불쌍하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엄마였지 다 맞춰주는 거지 본인이 그죠? 네, 근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 그게 본인이 엄마의 치 맞춰주고 무조건 근데 엄마가 본인의 치 엄청 의지를 하거든. 은근히 의지를 하거든. 엄마가 저를요? 본인은 또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본인의 치 의지를 하고 본인은 엄마가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이착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저걸 하시는 거야. 서로 기대는 형상이에요. 네. 기대는 형상이에요. 지금. 근데 어디 엄마도 고집 대단하세요. 엄마가 무슨 띠요? 엄마가 용띠? 52년생이시니까. 용띠죠? 네. 맞아. 엄마 장친 주장이 많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고집이 세다고. 아, 자기 주장이 있으시다고? 자기 고집이 세다고. 엄마 용띠. 엄마가 71하네? 네. 어이구 대단하시네. 아빠 살아계세요? 예, 네, 아빠가 48년생. 48년은 개띠예요? 어이구, 엄마. 근데 출생신고를 늦게 하셔서 원래는 44년생이라고는 하시는데 신고를 늦게 해서 48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뭐 돈이 막 급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좀 앞으로 보자라면 건강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스스로 잘 관리하려고 하시고 하는데 이제 집안에서 걱정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막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찼잖아. 네. 차고 본인이 시집을 가야 되고 딴 사람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거든. 엄마 아버지는 그게 항상 걱정이야.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엄마였지 아버지였지 기대느냐고 또 맞춰주느냐 못 갔단 말이야. 네. 그죠? 결국 엄마 본인은 결국 시집 가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고 본인은 자기 직장 내 명예가 우선이야. 본인은. 명예를 쫓을 만한 직군이. 직군은 아니거든. 네. 사실은 그죠? 근데 내 일 때문에 내 저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내 순이 안 차니까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네. 그죠? 네. 그래서 전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드는기도 하는데 이제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시기에도 그렇고 나중 멀리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저 스스로 이제 케어를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자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아쉬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막 외롭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순간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외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친척 어른분들도 이제 보시기가 엄마도 떳떳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게 되고 숨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남자가 저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본인이 소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좀 굉장히 소심하고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려면 겁이 나. 사실은 본인이 소심해서. 근데 올해 내년에 아마 인연법이 있을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서 남자가 들어와요. 인연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한테요? 예. 인연법이 있으니까 잘 만나서 잘 적게 보세요. 내년에. 근데 본인이 성격이 좀 소심해. 그래서 본인 자체가 답답한 거야. 이거 좀 고칠 수 있을 만한. 네. 그거를 좀 고치셔야 돼. 본인이 좀 고치셔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 상태에서는 못 고쳐요. 근데 네. 본인이 활동스럽게 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만의 뭐 특히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밖에 못해. 그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혼자라도 걷는다라든지 요새는 그렇다고 또 학원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학원 같은 것도 못 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산을 타든지 아니면 답답하면 우리 운전할 줄 아시나? 면허만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럼 운전도 못 하시네. 차도 없는 거네. 운전 연습을 해야죠. 운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본인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왜 본인을 운전을 하면 이 다음에 시집을 가면 애기도 낳고 그러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이동수 있어요. 남양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오래 살 것 같진 않고 근데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을 때 저한테 따로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별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쭉 살아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괜찮은데? 이사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쁠 거는 없어.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인연법 만날 것 같은데? 거기 가서요? 괜찮아.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가셔도 괜찮아. 또 어차피 이동할 수 있어 본인이. 근데 직장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큰 직장은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쪽도 큰 직장은 아니고 근데 계속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이쪽 길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이쪽 길에 매달려 왔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하던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이제 뭐또 그만둘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무직으로 한번 염두를 해두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도 늦진 않았을까요? 좀 늦었어요. 그죠? 좀 내가 봤을 때좀 늦었어.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돼지띠잖아. 그죠? 9월생이잖아. 그다 돈복은 있거든. 재물복은 있어요. 나중에. 잘, 그럼 아, 예, 나중에. 초에 지금은 없어. 본인이. 그냥 본인이 벌으면 그냥 다 나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살림을 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돈복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그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언니가 그 짝이야. 제가요? 그리고 언니가 소심한 것도 그렇고 외로운 것도 그렇고 인연을 만나면 그게 좀 풀려요. 본인이 자체가 지금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싸매고만 있잖아. 딱 풀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자리 그 자리야. 좀 변화를 싫어하는 타입이긴 한것 같긴 겁을 해요. 먹어 본인은. 그리고 엄마 본인은 결국 엄마 맘마 보이거든.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말밖에 안 들어 본인은. 근데 좀 나가셔야 돼. 좀 개방이 되셔야 돼. 그러시면 안 돼. 한 발짝을 좀 나가셔. 나가시고 내 취미 생활을 좀 하셔. 지금은 제가 집을 구하느라고 제 어떤 개인적인 인연을 만든다라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주말에도 제가 일을 해서 이제는 근데 그 주말 일을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좀제 취미 활동을 좀 해보면서 근데 좀제 관리를 해 나가면은 괜찮을까요? 예. 본인은 활동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성격, 그것도 좀 답답한 것좀 풀릴 것이고, 결국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아, 이게 있구나. 언니가 공부가 돼. 아, 이게 있고 또 이게 있구나. 배우게 돼. 근데 언니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거든, 사실은. 근데 박차고 나가세요. 박차고 나가서 활동성을 좀 가지셔. 근데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막 뭔가 좀제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제 성격이나 성향들도 좀 변경될 수 있을까요?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아니요, 저세번 오래 만났던 사람이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상처를 한번 받았거든. 그죠? 남자분한테 상처를 한번 받은 게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또 쪼여들었어. 소심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친구 너무 오래 만나서 제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리고 한데. 남자를 만나기 사실은 겁이 나거든.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녀 관계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잊어버리시고 툴툴 터시고 그냥 언니가 조금 개방이 됐으면 좋겠어. 언니 너무 고지식하거든. 때로는 언니가 고지식해요. 너무 소심해서. 그러니까 좀 언니가 좀 개방이 좀 됐으면 좋겠어. 만남도 좀 가지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만의 시간이 없어. 본인이. 내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넓게 잡으셔야 돼. 근데 언니는 넓게 잡지를 못해.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야. 그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숨이 막히는 거지. 숨이 막혀, 지금 언니가. 여기서 안정감을 찾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정감을 일단은 본인이 안정감 찾긴 찾는데 그 안정감하고 내 활동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소심한 거를 이거를 좀 탁 버리셔죠. 그거를 조금 제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쪽 그렇죠. 방향으로 좀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너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말이 너무 또 엄마가 또 엄마 말에 본인이 또 시달리는 것도 있어요. 엄마랑 저랑 성향이 막 이렇게 좀 서로 기대는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은 근데 엄마하고 부딪혀요 본인이. 그리고 엄마하고 본인하고 충이 또 껴있어. 충이가? 예, 상충이 껴있다고. 그래서 어쨌든은 엄마 말 잘 듣다가도 본인이 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 아니면 엄마가 또 삐딱하게 나가고 이래. 한 번씩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뜻이. 그게 충살이 껴있거든. 상충이. 막 궁금해. 그렇게 막 크게 자식과 부모 간에 그렇게 크게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네. 서로 맞춰가면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를 본인이 맞추잖아. 엄마지. 제가 맞추고 있는 거 맞을까요? 부모니까. 본인이. 엄마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많이 엄마지 이제 비율을 맞추는 거지. 제가 크게 아프고 안 아팠거든요. 네. 건강상으로. 근데 앞으로도 제가 지금 나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합니다. 근데 크게 아프지는 않을까요? 뭐 길게 봐서 모르겠지만 올해가 뭐 아프다라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평소에 그렇게 크게 안 아파 나서 지금 아픈 데 없잖아요. 피곤한 거 말고는 그 마음의 병이지. 그거밖에 없어. 뭐 애를 낳기를 했어. 뭘 저기를 해. 그냥 피곤한 거. 마음의 병밖에 없어 본인.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남자한테 상처받았다고 말씀 있었는데 제가 연애를 세 번 했고 그중에 가장 길게 연애를 했던 게 마지막 연애인데 6년 정도 만났거든요. 오래 만났네. 근데 결혼해야지 왜 안 했어? 그 친구 형편이 좀 저희 집이 비에 빠는 아니었는데 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리기도 어렵고 저는 나이가 차가는데 남자는 이제 저보다 4살 어렸으니까 연하를 만났구나. 네, 4살 연하를 만났었는데 6년 7년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점점 이제 뭔가 그 친구랑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본인은 연하를 만나면 안 돼요. 연하를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연하를 만나면 본인 승질이 소심해갖고 본인 시름시름 알아 죽어. 그냥 본인보다 나이 한 5살, 3살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 연하 만나시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마흔이야. 본인 나이에 연하를 만나서 뭐 어떻게 살아. 그쵸. 못 살아. 연하 좋아하시면 안 돼. 그냥 네. 친구를 동갑내기를 만나든지 아니면 3살, 5살 만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대우받고 살아. 본인 연하 만나봐야 본인이 다 비호 맞추기 바쁘잖아. 본인 뭐 여태까지 연하 만나서 재미 봤어? 못 봤잖아. 본인 상처받 받았잖아. 그죠?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 여태까지. 못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연애가 마지막은 많이 길었던 게 좀 저한테 상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가 길었던 만큼 그게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친구 계속 생각나고 그러는데 연하가 아님이라고 하면은 다른 인연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하 만나면 안 돼요. 본인은. 본인은 연하고 본인은 인연이 없어요. 본인만 고생을 해. 앞에 두 명이 연하였거든요. 본인 연하만 좋아해. 그러지 마셔. 그거 엄마 아버지 반대하는 것도 본인보다 연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또 반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본인 연애 쪽으로만 눈이 띄는데 본인은 그러지 마셔. 연애 쪽으로 인연이 없어. 본인은 연애를 좋아하거든. 근데 안 돼. 이 3살, 5살 많으면 막 노인네 같고 막 이래 본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죠? 근데 연하절만 보면 뿌룩뿌룩하고 이뻐 보이고 막 이러거든 본인이. 안 돼. 본인이 왜 연하면 좋아해. 응? 본인 나이 먹은 걸 생각을 해야지. 네, 맞아요. 응. 왜 연하만 좋아해. 그럼 저는 연상을 만나면 조금 저한테 의지가 될까요? 제가 네, 의지가 될까요? 되지. 의지를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오래 만났던 연하 친구도 그렇고 그 전에 만났던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 의지를 하는 상이어가지고 본인 돈만 나가. 그래서 제가 돈 벌었던 거네. 너 때까지 본인 돈만 나갔잖아. 연하 만나서. 어? 왜 그랬어? 벌써 본인이 시집가서도 벌써 시집가서 애를 둘을 낳았어야 돼. 연하 만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본인 연하 만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사셔. 본인은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야지만 본인은 대우받고 살아. 그럼 제가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연하 안 만나야 되고 성격 소심한 거 조금 걸러줘야 되고 바뀌어줘야 되고 활동 좀 해줘야 되고 그 말고는 조심해야 되거나 그런 건 크게 없을까요? 남자 조심만 하면 돼요. 남자 조심. 남자 연하만 안 만나면 돼요. 주변에 이제 남자가 없어요, 선생님. 내년이면 우연찮게 올 가을 아니면 내년이면 남자 생겨. 그러니까 남자 생기니까 좀 본인보다 3살, 5살 나이 많은 사람 새겨. 연하 만나지 말고. 네. 연하 만나봐야 본인 돈 모아지는 건 없어. 본인만 죽사발돼. 본인만 힘들어져. 여태까지 힘들었잖아. 그죠?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좀 계속 그 친구 생각이 나서 힘들기는 해요. 아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친구는 다른 여자하고 띵가띵가 하는데. 아, 그래요? 응. 본인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아. 잊어버려. 네. 아, 제가 미련스러운 거였네요. 응. 잊어버려. 본인 지금 그 남자 때문에 지금 마음 괴로워서 좀 이래 저하고 있잖아. 잊어버려. 그 남자는 여자 있어. 다른 여자 만나서 띵가띵가 하거든. 미련 그만 떨고 잊어버려. 본인 자꾸 그 남자 못 잊어서 그러는 거야. 그죠? 잊어버리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수고하셨어.